Hello. Hi. 나일 것 같아서 바로 이어폰 꼈다고? 역시 눈치 빠르네. 안녕. 미남 등장? 미안. 지금 그렇게 미남이 아니라서. 아, 재준아,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서 와준 거야? 약간 그럴 것 같았어. 점심 라방은 어떨까? 와우, 재준이다. 이제 진짜 아침형 인간이다. 그치? 나 한다면 하는 남자야. 봤어, 나의 의지? 왔어. 미남인걸? 고마워. 연주시차의 법칙 듣고 있었어요? 커져만 가는 마음. 점심 라방 좋지? 그치?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뭐 사실 어제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우리가 어제 내가 할게좀 많아가지고 어제는 라방을 켜지 못했어. 밥 대신 내 얼굴 본다고? 회사야 쩜쩜 나또 루팡이야. 화요일쯤이면 약간 루팡하기 딱 좋은 요일이긴 해. Hello. It's night time here and now I'll have sweet dreams of you. 오, 진짜로? 좋은 꿈 꿔요. 굿나잇. 아침 운동하니까 기분 어떠냐고요?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은 너무 졸려서 죽을 것 같아. 식당 왔는데 이어폰 놓고 왔다고? 아이고. 내가 입을 크게 벌려볼까? 부지런한 이재준이라니. 이거 제 깜짝 카메라인가요? 원래 부지런하긴 했어. 다만 시간이 남들보다 좀 늦을 뿐이었지. 근데 이제는 완전 아침형이 됐다고. 맞아,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요즘? 요즘은 다 약간 낮에는 진짜 좀 더운 것 같아. 아, 옆방에는 준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 게임하면 약간 자동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사냥 돌려놓고 왔어. 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녹음해놔. 피곤해서 쌍꺼풀이 진해졌다고? 맞아. 근데 약간 눈이 좀이아 얼굴이 그 부은 거 같은데 좀 피곤할 때 붓는 느낌 있잖아. 와, 나 오늘 운동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적 갈등이 장난 아니었는데, 작심 2일이 될순 없잖아? 작심 3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갔어. 팬콘 때 복근 보여주려고 노력 중이구나. 일단 시도는 하는 중인데, 기대는 하지 말고 까먹고 있어, 봐봐요. 아, 근데, 좀 부은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 작심 3일까지는 내가 좀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까지는 그래, 일단 최대한 열심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몸을 이렇게 서였지. 혹시 또안 주무신 건 아니지? 아니요, 잤어요. 잤는데 어제 자려고 누우니까 막 가래가 계속 이렇게 생기고 계속 기침 나고 이러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막 3시까지 좀 계속 기침하다가 잠을 좀 설쳤어. 눈이 퀭하다고? 아니야, 완전 말똥말똥한데 지금? I'm so glad I didn't fall asleep yet. I'm so happy to see you. 외국은 지금 잘 시간인 조사들이 많구나. 아, 미세먼지 요즘 심한가? 요즘 좀 자주 이러던데? 나만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목이 좀 아프던데? 아프지 말라고. 아, 아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 환절기 때문인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물은 되게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근데 요즘, 한 어제, 오늘? 좀 그러네.
재준아 식당 사장님이 재준이 잘생겼대. 식당 사장님한테 음식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재준이가 맛있대요 이러면서. 아 미세먼지랑 꽃가루? 아 그렇구나. 요즘에 좀 심한가 보구나. 아 근데 나는 항상 지하에 이렇게 대피해 있는데. 아 프로폴리스를 갖고 다니면서 뿌리긴 하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프로폴리스도 막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써. 아쓴게 아닌가? 맛없어. 그래도 열심히 뿌리고는 있어. 녹음실에 공창기 돌려? 아니 공기청정기 돌리는데 사실 이렇게 녹음해야 되거나 아니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켜놓으려고는 하는데 소리 때문에 소리가 사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잘안 키려고 하죠. 프로폴리스 누가 맛으로 먹냐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은 맛있으면 좋을 텐데 그지? 밥은 먹고 나왔어요. 그거 알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하고 밥을 먹잖아. 그럼 그 식곤증이 내가 안 그래도 식곤증이 좀 유독 좀 힘들거든? 근데 딱 운동 끝나고 밥 먹을 때그 식곤증은 나 정말 이겨내기 힘들어. 건강한 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지. 약간 근데 누가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되나? 달달한 프로폴리스? 대박 날것 같은데? 왼쪽 눈도 부었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많이 부었나? 혈당 스파크? 아, 그러기엔 일부러 막 밥을 좀 줄였거든? 근데도 그러네. 내가 찾아본다. 근데 달달한 그 뭐냐? 프로폴리스 있으면 나한한 박스씩 사놓을 것 같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가용 맛 괜찮다고? 잠깐만. 얼굴 무슨 일이냐고? 왜? 아 가까이 가서? 야, 근데 내가 아가 입맛인 게 아니야. 유독 어른이 되면서 다들 그때들 성인이 되면서 이쓴 거를 이제 막 술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맛봐서 커피라든지 그래서 다들 익숙해진 거야. 나른한 이제 좀. 근데 지금 이 시간만 잘 버티면 괜찮은 것 같거든? 지금부터 한 3시까지? 약간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여기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리스펙합니다. 진짜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몇 시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 활동할 때가 아니면. 근데 나는 잠이 좀 많은 것 같거든. 어떻게 이겨낼까 다들? 아, 내가 늦게 자서 그런가? 3시까지 라방이시냐고? 재준이가 이따 미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라방은 잠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맞춰서 딱 키고 끄면 딱 응? 깔끔하잖아. 라방 끝나면 식곤증 힘들 것 같다고? 괜찮아 우리 커피 마시면서 이겨내자. 아, 중간에 자면 또 괜히 힘들게 밤낮 바꾼 거를 다시 되돌려야 될까봐 중간에 낮잠은 절대 안 돼. 그밥 먹고 나서 약간 눕고 싶잖아. 근데 진짜 눕다가도 한 5분 지나면은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라방 끝나면 식곤증 시작이라고? 아, 나도 라방 끄면 식곤증 시작하려나? 아, 근데 10분쯤 자면 진짜 좋은데. 10분 자고 못 일어나겠어.
여러분들은 다들 약간 쪽잠? 자고 좀잘 일어나나?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잠깐 자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그때 일부러 설거지하거나 움직이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된대. 아,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려고 하거든. 사실 내가 막 접시를 막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붓고 싶지 않나? 커피 쏟으면 잠 깬다고? 아우, 그건 아깝지. Are you excited for the fan concert? Sure. 아, 근데 팬콘 사실 나뿐만 아니라 라방을 하면 멤버들이 팬콘 얘기 많이 할것 같긴 한데, 나도 요즘에 약간 팬콘이 많이 기대가 돼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오프로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계속 기다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걱정도 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지? 팬콘 좌석 랜덤인 거냐고? 아니요, 그 지정석이던데? 이따 청주 출장 간다고? 아, 진짜? 대박. 오늘 재흥이 형도 청주 간다 했던 것 같은데? 커피 없으면 못 버티지. 아, 진짜. 커피 없으면 못 버티는 것 같아. 같이 앉아보. 그 무슨 말이지? 얼굴 볼수 있다는 게 어디야? 너무 좋아.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커피를 물처럼 마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어제 커피, 아, 나 어제 아메리카노 먹었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작업실 나오면서 커피를 타왔고, 그 다음에 나랑 준태랑 이제 다른 작업실로 넘어갈 일이 있어서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 있던 형이 커피를 사놨는데 아메리카노를 사놓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못 먹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사놨다는데 그거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티안 내고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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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약간 좀이 입안에 이내 혀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 뭔지 알아? 근데 결국에는 조금 남기고 꽤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뿌듯하면서도 배가 아팠어. 아메리카노 나랑 안 맞아. 하지만 형이 사준 거니까 맛있게 마셨어. 아메파가 되는 거냐고? 아, 근데 나 진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어제 다시 한번 느꼈어. 나는 아메리카노는 아니구나라는 게. 감각까지 없어진다고? 약간 그 쓴맛에 이렇게 절여지는 느낌이었어. 아메리카노 먹으면 심장 떨려. 근데 그거 좀 있는 것 같아. 아메리카노가 제일 센 건가? 이제 그분이 아무리만 사주겠네. 아니, 다음엔 내가 그냥 아메리카노 말고 달달한 커피랑 형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사서 가려고. 보리차나 마시라고? 근데 보리차도 싫어. 보리차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 쓴맛에 절여져야 잠이 깬다고? 아, 그래서 다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야? 잠이 깨려고 아메리카노 먹는 이유가 그 쓴맛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데? 잠이 깰만해. 아, 아메리카노가 제일 두근두근 그게 심해? 어쩐지. 그러더라. 나도 그거 좀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더라. 선생님, 언제 오셨냐고요? 저는 킨지한 10분 됐으려나? 더 넘었나? 기억이 안 나.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그래,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영양소 좋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써서 정신 차려지는 게 맞아? 아, 그래? 아,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근데, 아, 그래, 왜, 맞아. 왜 여러분들이 커피는 수혈하는 거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어. 너무
뭐라 하지? 그 밤낮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아닌데. 근데 또 잠을 또 많이 안 자는데 아,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니까 며칠 갈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 끝나간다고? 보통 점심시간이 다 언제까지지? 1시까지인가? 근데 굳이 안 받으면 먹지 마. 아니, 이게 안 받는 건가? 되게 잘 받는 것 같은데? 효과가 제대로야! 커피를 마시면. 옛날에는 나, 카라멜 마끼아또도 한 모금 마시면 막 여기 오른쪽 머리가 되게 아프고, 진짜 심할 때는 막 이렇게 뿌예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 이게 적응을 하더라. 1시 반까지 점심이야? 아, 그래? 오늘은 반차 허락해달라고? 그래, 나 허락할게. 오늘 반차 쓰고 집 가서 푹 쉬자. 루팡 제대로 하자. 요즘도 자기 계발서 읽어? 읽긴 읽죠? 근데 좀 번갈아가면서 읽는데? 책 하나를 다 이렇게 보는 것도 보는, 아, 근데 요즘은 약간 MR만 되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내가 그, 믹스하는 거를 지인 기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걸 선물로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있어. 계속 이렇게 집 가서. 근데 독서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거든? 근데 나 아직 그내 취향을 모르겠어. 어떤 책이 재밌나? 요새도 자기계발서 관물이 파나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러려고 보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고 좀막 오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 이때까지 이게 좀 잘못됐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생각하는 걸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건가? 독서, 우리 애기 독서도 한다고? 소설 재밌어? 아, 그래, 나 소설은 잘안 읽어봤던 것 같은데. 시집은 가끔 읽었었어. 자기계발서 따위. 근데 좋은데? 약간 계속. 아, 근데 그런 얘긴 들었어, 뭔가. 어떤 팬분께서는 자기계발서도 좋은데 그게 보통 약간 책임을 나 자신한테 주지 않냐. 사실 책 그게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도 있을 거고 뭐 이럴 텐데, 그래서 좀 비추하기도 한다, 다른 거 한번 읽어봐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뭐라 하지, 좀 이렇게 그래 좀막 책을 막 교과서처럼 이렇게 막 따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 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좀한대 맞은 느낌이었어. 아, 내가 그래서 유독 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재준이 라방이 자기계발서지.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 라방을 보면 자기계발에 도움이 돼요, 자기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딱한 편의 시 같네요. 재준이 항상 사랑받을 거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야. 진짜 고마워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말하는 자기계발서는 그 자기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내 얼굴이 독사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재준개발인데. 이재준이 도파민인 건 맞아. 어때, 도파민 팡팡 터져? 점심시간에? 이어폰 없어서 감자탕 집에서 다 같이 보는데 이재준 영업된다. 아, 지금 단체로 어쩔 수 없이 나를 보고 계시나 보구나. 이재준입니다. 배불러. 잘 먹었어요? 다들 뭐 먹어요, 점심에? 나는 점심은 사실 아니니까
한 10시쯤 먹었으니까 아점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고 미숫가루요? 그게 밥으로 대체될 수 있어? 안 돼, 밥 먹어야지. 소금빵이야? 다들 밥을 안 먹네? 어, 이제 나온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와, 맛있겠다. 낙지덮밥, 와우. 돈가스 카레, 와우. 부대볶음 만들어 먹었다고? 진짜로? 대박. 어때요? 좀 해먹을만 한 것 같아요, 부대볶음? 나 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시리얼? 시리얼은 안 되는데. 나도 사실 아침에 시리얼 이렇게 해먹으려고, 타먹으려고 프로틴 시리얼 이렇게 사놨거든? 근데 이제 아침에 그거 먹을 정신이 안 들더라. 가끔 먹긴 했어, 그래도. 보쌈 먹었다고? 대박. 와. 제육볶음? 맛있겠다. 아, 나 배 안 고팠는데 왜 또 갑자기 배고파지냐? 이게 본능인 건가? 레시피 쉬워? 부대볶음? 아, 그래요? 나도 한번 트라이 해볼까? 국밥 먹었다고? 국밥도 맛있지. 부대볶음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대볶음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대볶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대볶음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김밥 먹었다고? 근데 다들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컬리를 깔게 되는 지준. 마켓컬리? 아니야, 마켓컬리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마켓컬리는 진짜 통장 만들기 쉽다고. 약간 나만 그래? 마켓컬리 키면 괜히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음식들도 맛있겠는데? 이거 건강에 좋겠는데? 이러면서 약간 사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거에 잘 낚이는 건가? 부대볶음 먹으면서 팬미팅 해달라고? 나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맞아, 계속 사고 싶어져. 아, 빈티지 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내가 한 아, 고민 많이 했다고 말하진 않을게. 정정할게. 고민 조금 했거든? 이게 사실 그 빈티지 캠 갖고 있는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빈티지 캠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가 않았었어. 아, 이거 그냥 차라리 요즘 카메라를 찍어서 이펙터를 씌우자. 플러그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의였는데 내가 그 최근에 뭐 찍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빈티지 캠 쓰는 걸 봤어. 그래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좀 이 친구 힙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거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 성격이 급하잖아. 해외 배송 상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좀 빨리 오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좀 적당한 그 요일, 그러니까 적당한 날짜 안에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기 직전에 아예 내가 또 괜히 괜한 걸 그 뭐라 하지? 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그래 한번 검수나 받자. 소다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반응이 다들 나쁘지 않던데?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결제했어. 네이버 포인트 행만을 했다. 아, 근데 네이버로 뭔가 사실 많이 사진 않아. 웬만하면 쿠팡에 사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그 회사께 그 JVC 거 빅터 거였거든? 근데 빅터께 쿠팡에서 와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네이버 그 처음에 검색했던 그 좀 빨리 올 것 같은 거 그걸로 그냥 샀지. 아, 통보라기엔 나 나름 약간 텀을 줬다고. 작심삼일일 것 같다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나름 영상 편집에 진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그 사실 빈티지 캠으로는 그냥 찍는 거 정도는 색보 정하고 그냥 컷 편집하고 그냥 내가 간편하게 SNS 올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있었지. 포인트 잘 쌓인다고? 아 근데 내 뭔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아. 생얼이면 아무것도 안 찍잖아. 근데 요즘 매일 생얼. 아 그니까 생얼이면 많이 안 찍는데, 그러니까 뭘 찍고 싶었냐면은 그냥 약간 일상을 찍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빈티지 캠이면 사실 좀 이렇게 사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일상인데 뭐 작업하는 것도 찍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오늘 연습실 가니까 연습실 가면은 이렇게 멤버들도 좀 찍고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닫다 보면은 올릴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샀으니까 뿜 뽑자고. 아 브이로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던 거지. 배송 언제 오는 거야? 한국인 특못 기다리. 아니 그 어젠가 엊그젠가 알람이 떴어. 그 발송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뜯길래 시작했나 하고 봤는데 발송 준비 중이더라고. 그래서 아직 좀 멀었구나 알고 있었어. 멤버 누구 찍으려고. 아까 그러니까 막 누구 찍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주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찍고 이제 내 일상이 보통 작업실 연습실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때 찍고 애들 장난치는 거 있으면 찍고 약간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 일 모르는 거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내 다음 스텝을 위한 거기서 이걸로 해서 일상을 풀어내면 이것도 제대로 된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저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피부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열심히 로션 바르고 찍고 공유해주기 약속. 아 진짜 쭈민수 한다고? 아 잠깐만. 아 빈티지 캠을 조금 고민해보자. 아, 물론 난 사긴 했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눈 반짝거린다고? 아 그래? 아 뭔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컷 고르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기본 색 보정하는 거 솔직히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이렇게 좀 앉아서 계속 그 렌더링 기다리고 하는 그거를 잘못 견디는 성격인데 빈티지 캠이면은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질렀어. 그거 품절 떴다고? 아 그래?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를 산 건가? 재준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알았어.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 이번에 추천하는 영화나 시리즈가 있나요? 나 그거 보고 싶어. 그 수사반장 1985? 유튜브에서 약간 줄거리 요약만 봤었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네. 송강호 배우님이 무슨 드라마 찍었다 그러던데. 그거 보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차라리 활동이면은 약간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 차에서 있을. 앞으로 그 시간에 좀 잠을 자지 않고 드라마든 영화든 한번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 맞아, 수사반장 그거 끝났던데. 아, 삼식이 삼촌인가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수사반장 재준이 스타일 아닐지도, 아, 그래? 근데 수사반장 그거 1시간짜리 줄거리 봤을 때는 좀 재밌어 보였어.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거든. 사운드 작업하면 다른 영상 보기 힘들 텐데, 대단해. 뭐가? 근데 그치 나 같아도 근데 좀잠잘것 같긴 해. 사실 차에서 이렇게 잠에 들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눈 감고 좀 있는 시간들 있지. 그 시간만 아그 시간이 조금 나한테 좀 달콤하긴 해.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시간은 나한테 소중해. 눈 쉬게 해줘야 된다고? 그치? 아 그래서 진짜 피곤할 때는 약간 원래 차 있을 때 습관적으로 이어폰 꽂고 노래라도 듣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좀 있고 그래. 맞아. 그때가 약간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지. 나는 집으로만 볼게. 내 라방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콘텐츠라고? 맞는 것 같아. 맞아, 내 라방이 제일 재밌어. 하이포톤이 자장가라고? 와, 나 어제 이제 MR 다시 좀 만들려고 이렇게 소리 좀 크게 해놓고 하이포톤이 이렇게 MR 만들고 있었거든? 신나더라. 깜짝 놀랐어. 진짜, 와. 그, 이게 딱 마스터링 제대로 된 파일로 이렇게 빵빵하게 딱 듣는데 어이 좀 살아있던데? 근데 라방 보면 시간 순삭이라고? 시간이 빨리 가긴 해. 라방을 하면은 라방을 하는 나도 가끔 느낄 때 아 이렇게 시간이 잘 간다라고 생각한 적이 꽤 많아. 하이포톤이 진짜 명곡이에요. 고마워요. 같이 듣자고? 아직은 안 돼. 9일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 그리고 이건 9일 직전 한 8일이 돼도 난 틀 수 없을 것 같아. 아, 안 돼. 나 더 이상 스포하면 주환이 형한테 끌려가가지고 맴매 맞을 것 같은데? 라방 보면 원루 하겠짱. 이러다 잘릴지 잘리겠지만 오히려 좋아. 잘리면 내가 받아줄게. 나 딥블루로 와. 알았지? 대신에 우리는 다 의리로 하는 거야. 멜론 스트리밍 3,000번 들었다고? 대박.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하이퍼토닉. 렌즈? 아, 하이퍼토닉 때, 맞아, 렌즈 많이 꼈지. 그럼 시원하게 스포 한번 하고 맴매 맞지? 안 돼, 우리 이따 연습해야 되는데, 그때 불려가서 혼날 것 같아. 작업실 들어가가지고 떼찌할 것 같은데? 리페이 딥블루 이런 조가 아니냐고. 뭐 로테이션으로 계속 무보수로 일할게요. 딥블루 고급 인력이지만 딥블루를 위해서라면 고급 인력이니까 제가 모실게요. But 복지는 없어요. 돈 내고 일한다고? 주환이 싸움 잘해? 주환이 형 일단 몸이 좋아. 딥블루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재준의 비전에 투자하세요. 아 복지는 그거지. 출퇴근은 자유예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출근하셔도 되고요. 네, 자유입니다. 내 얼굴 내가 복지라고? 연차만 주세요. 아 그것도 자유입니다. 네. 비전에 투자하라니 좀 사기꾼 멘트라고? 열정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나이에도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같이. 손잡고서 그 우리의 드림을 향해 가는 거야. 근무 조건에 재준이 하루 한 번 보게 있나요? 계속 보지 않을까요? 얼굴이 신뢰가 가네요. 투자할게요. 투자 설명회 여세요. 투자할게요. 아니 근데 그 뭐지? 딥블루가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사기꾼 스멜. 아니 여기서도 애들이 내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전날에 자기계발서 이렇게 읽었어. 그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바로 막 결제할게요. 자꾸 이렇게 드립을 치니까 내가 진짜 약간 난 얘네한테 사기친 게 없는데 이러고 무엇이 가능한데 대신 겸직 고용 부탁. 저희는 열려 있어요. 딥블루 상장 언제 되냐고요? 우리는 소소하게 친구들끼리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곳이라서. 셀카 아직 찍어기 싫어? 괜찮아 이게 또. 아 아니야 근데 진짜 나 셀카 어제도 트라이했어. 그 뭐지? 아그 어제 다들 공카 톡톡에 그거 봤어요? 그 재준이가 치킨 좋아한 거 같다고 이렇게 그 있는 거. 그것도 사실 원래는 셀카로 찍었었다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일단 지우긴 했는데. 나 셀카 출하 되게 자주 한다? 근데 진짜 못 올리겠어. 미안, 나만 갠소할게. 그냥 궁금한 걸로 끝내줘. 난안될거 같아. 그거 왜 이렇게 웃겨? 그치, 그거 웃기지, 재밌지? 아니 그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작업실 쓴 형이, 아 준태가 이제 야 재준아 너 좋아한다는데 이래가지고 뭐가? 이러고 봤는데 너 맨 처음 못 찾고 저거 해서 봤는데 어? 이렇게 보고서 그 거의 작업실 쓴 형도 아 맞아 자기 이거 들어올 때부터 봤었다고 그때부터 내 생각했다고. 갠소할 건데 웬 말이에요. 놀리는 거지 뭐. 난내 셀카 있지 이러고. 그럼 폰 훔친다고? 아 미안 그건 안 돼. 이지준 셀카 나도 보여주라. 야, 아니야 너 혼자 간직할게. 자신감이 없어. 아 그치 그거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래도 대신에 그만큼 라방 자주 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 얼굴 볼수 있는 거라고 더 좋지 않아? 어때? 별로야? 셀카 말고 따로 사진도 찍어? 아니 사진? 아니 사진? 사진? 이렇게? 아니 사진 안 찍는데? 이제 준 싸움 잘해? 아니 나잘 못할걸? 아 사실 우리도 좀그 라방을 제대로 하는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인스타로라도 하는 게 어디야? 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 스케 있는 날 셀카 오는 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지 이때까지. 잘생긴 얼굴 매일 보니 좋지 아주. 아참 고마워. 성혁이 철봉 이겨달라고? 그 누구도 성혁이한테 철봉 덤빌 생각을 안할것 같은데. 버블이나 프롬도 해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도 그거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잘안 됐나 봐. 안 됐는데 안된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사실 이렇게 다 만족시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 괜한 걱정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긴 하더라고. 공카도 자주 와서 좋아. 고마워요. 오늘 반지 꼈네 작업 때문에. 그쵸? 오늘 반지 꼈어요. 사실 반지를 그때그때마다 끼고 안 끼고 좀 다르긴 한데 아 요즘엔 그리고 작업할 때 카고 바지를 좀 피하고 있어. 약간 이제 그 생각나는 거 알아요? 내가 뭔가 카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면은 소다들이 또 놀리려나? 라는 생각이 약간 내려놓게 되는 거 알아? 톡톡이랑 라방도 좋아. 엄마 열심히 하고 있어. 라방 자주 올게. 아 진짜 아니 딱그 입으려고 하면 생각이 난다니까 라방이. 그아 이거 잘못하면 약간 내 밈이 될것 같은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내가 카고 바지 입을 때마다 약간 다들 나를 좀 보고 웃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자꾸 카고 바지를 이제 안 입게 된다고.
카고 자신감을 가져. 카고 바지 선물한 수다도 있잖아. 아, 난 카고 바지를 좋아해. 좋아하는데 약간 망설여져. 그리고 약간 카고 바지 입고 있는 날에 라방 책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숨길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잠깐만 입어 놀릴래 물음표 그건 너무한데. 카고 라이팅 당했구나 약간. 절복이 예쁘고 편하다고? 절복? 절복이 뭐야? 아 당당하게 입는 거 그래 당당하게 입고 싶은데 아니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뭔가 내가 무의식 중에 라방을 때 켰는데 카고 바지 입고 있으면 다들 어 카고 바지 입었네 할 것 같아. 밈 주세요. 아자 나는 이때까지 내가 12년 13년 활동하면서 나를 놀릴 건 이미 너무 넘쳐나. 더 이상은 만들고 싶지 않아. 눈에 불 켜고 이제 카고만 찾을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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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줘 그냥. 아니야. 오늘 그냥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인데 아니야. 저진 입고 싶은 대로 입자. 아 입긴 입는데 입긴 입는데 약간 의식되더라고. 핑크에 카고 바지 입고 온다고? 다들 그러면 드레스 코드가 카고 바지가 되는 건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좀 힙하게 갈까? 카고 바지 입고 다들 오면 내가 빈티지 캠으로 찍어줄게. 아, 입고 싶구나? 아니 카고 바지 난 좋아하지. 흰티 관리 어떻게 하냐고? 아 근데 저 진짜 관리 못해요. 나 너무 슬픈 게 있잖아. 이제 새로 산 흰색 바지가 있어. 그것도 첫날부터 딱 입고 이렇게 놔뒀는데 다시 입으려고 보니까 뭐 묻어있고. 내가 약간 커피 같은 거 잘 먹잖아. 그러면 이게 항상 좀 묻어있고. 하, 슬퍼. 빈티지 캠 그러려고 샀냐고. 우리 같이 찍으면 좋잖아. 왜 일상 공유하는 건데 내 일상은 여러분들인걸. 드레스 코드 카고 바지야.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아? 괜찮지 않아? 카고 바지. 다들 약간 프린팅 티셔츠 입고 오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박시한 걸로. 아니 겉멋인가? 가만히 있을게. 맨날 쓸 것 같다고? 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진짜 요만하게 커피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이제 클렌징 오일로 하면 좀 효과 있다 그러길래 이렇게 막 하고. 내일 티켓팅부터 성공하고요. 에이 설마 티켓팅은 다들 성공하겠죠. 근데 그거 보니까 5시 티켓팅 맞나? 5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일하는 분들은? 어디 좀 이상한 모임 같을 것 같다고? 아니야 폐환월이라고. 여러분들은 다들 너무 이쁘니까 어떤 걸 입어도 잘 어울릴 거야. 카고 바지도 잘 어울릴 걸. 그치 5시 맞지? 아 그 어플부터가 생소하다고. 스타플랜이 맞나? 아닌가? 스타보였던 것 같은데?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난 티켓팅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이나 회의실 가서 티켓팅하고 올게. 괜찮아. 그래 난 진짜 응원해요 여러분. 리허설 추첨 당첨이라고. 아, 그 리허설 할 때 우리 사운드 그거 하는 거 잘하겠지 여러분들. 스테플레님 맞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잘 될 거야. 도전한다. 비장하네 다들. 사운드 체크할 때 생얼이냐고요? 설마요. 나도 이재준에서 티켓팅 안 하고 싶다. 난 자리 있긴 해. 근데 그래도 벌써 떨린다고? 나 좀 떨리긴 해. 아 티켓팅 말고 팬코니.
잘할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게,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 하덜덜 마라. 천장 옆에 살려서라도 볼게. 오늘은 무슨 작업하냐고요? 팀 거, 그 팬콘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그냥 사실 녹음만 하면 되는 거라, 녹음 기다리면서 라방 켰지. 그리고 나도 이제 곧 가야 돼가지고, 그거 갔다가,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고 다시 작업실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대하다가 좌석 내려올 예정 있으신지. 저는 일단 아직 셋리스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어요, 아직. 누구한테 건의하면 되냐고요? 주한 성혁한테 건의하시면 됩니다. 예. 특히 주한한테 건의하시면 돼요. 아니야, 그거 스케줄 취소될 때 그냥 나방하면 된대. 팬콘의 아티스트로 가는 건 맞죠? 제가 요즘 아무런 소식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 물론 장난이고 오늘 제대로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연습 전이라 혹시 몰라서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뭐. 쌤님은 좀 스포해줘. 미리 연습해 볼게. 알았어, 그럼 내가 눈치껏 해볼게. 내가 대신 다들 주한이 형한테 제보하면 안 된다. 성혁이랑. 재준이 아직도 단톡방에 안 껴줬나 보다. 그런가 봐. 괜찮아? 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눈치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임주환 씨 여기에요, 여기. 아니 안 돼. 아무 말 안 할게. 내가 그래도 스포를 조금 어느 정도씩은 해줘야 약간 그 팬콘 때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기다리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눈치껏 잘 해볼게. 저번에 내가 그거 뭐지? 뭐 하나 스포했었잖아. 그래서 단톡방에 성혁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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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찾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잠수 탔어. 그리고 현엽이가 바로 이러더라고. 그래서 주환이 형 전화 오고. 눈 보여달라고? 응원법 연습해야 돼. 아니야, 응원법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 돼요. MR도 좀 듣고 싶다고? 아니야, 그거는 준비하는 게 있어서 안 돼. 그거는 당일 돼서 탁 부는 게 낫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진짜 MR 준비하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다 하는 그냥 노는데? 요즘 성혁이 어쩐지 라방 염탐 열심히 하더라. 아, 사실 점심에 킨 게 멤버들 안 보겠지 이 시간에는라는 생각으로 킨 것도 좀 있어. 어때? 약간 예리했지? 그냥 소리 지는 거 진짜 잘해. 그래 진짜 나 너무 엄청 기대하고 있어. 몇 시간 하냐고요?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뭐 30분 1시간 할건 아닐 테니까 아니겠지 뭐. 밥 많이 먹고 가야지. 맞아, 밥 많이 먹고 든든하게 먹고 와서 많이 소리 질러줘요. 재밌을 것 같아. 예리한 남자 이세준. 응원봉 궁금하다고? 아마 응원봉 주한이 형이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막 디자인을 직접 한건 아니지만 재준이랑 나랑 공통점이 있네. 아는 게 없다. 응, 나도 아는 거 없어. 아니, MR은 내가 만들고, 어? 음원 관리 내가 하고, 어? 다른 거뭐 있으면 튠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걸까? 진짜, 어? 아, 물론, 내 업보인 거 인정해. 뭐,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면 말할 수도 있지. 안 그래? 딴 것도 아니고 팬콘 스폰데? 그치? 내가 괜히 서운한 건가? 아니,
뭐 이렇게 MR 만들다 보면은 좀 어?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스포할 수도 있지. 그치? 안 그래? 자꾸 스포하니까 노동만 하는구나. 아 그니까 아니 어? 아니 MR 내가 만든 것도 아닌 노래들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좀 스포할 수도 있지. 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어?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막 어, 하고 어? 그래 우리도 좀 알면 더 재밌게 즐기려고. 그래 그니까 아 물론 그 아직 픽스나지 않아서 스포했다가 바뀌면 곤란하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고 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뭐 변수라는 건 많을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어? 뭐라 했는지 막 물어보고 어? 주한이 형이 막 전화해가지고 하지 마요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이제 준 단속. 아니 많이 혼난 건 아닌데. 아니 그냥 그냥 잠깐.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스포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누가 어떤 팀에서 멤버가 이렇게 MR을 만드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음원 정리하고 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정도도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물론 그 그치 그 그건 이렇게 준비하는 그 이렇게 멤버가 많이 참여할 일이 아니니까 뭐 그 두 명도 열심히 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좀 스포 좀 하고 이렇게 서로 봐주면 되지 않나 생각 들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찡찡 대도록 할게요. 예 이 정도면 수련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어줘서. 요 근래 말 제일 잘했어. 아, 갑자기 또 부끄럽네. 예. 네. 다들 내 마음 이해하잖아. 여러분들 천사잖아요. 그죠? 전화 너무 많이 받았네. 옹알이 재준. 재준이의 토팩. 아, 그냥. 아, 진짜. 조금 이제, 솔직히 아직 6월 9일까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눈치껏 이렇게 싹, 응? 스파이키. 인스타 오류인 줄 말 빨라서. 유튜브 두 배속이었다고? 아, 랩이었다고?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생색내지 않게 미리 칭찬 많이 좀 해주세요. 얼굴까지 토마토 더 빨개졌구나? 아, 우리가. 아. 아, 안 한다고는 안 해. 그렇게 전화해서. 아이가 아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나도 가끔 겁나 내가 이러다가 좀 큰 스포를 하려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멤버들이 잡아줘야 사고치지 않겠지. 그래 자 맞아요. 이제 슬슬 가야 됩니다. 네.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즐거웠잖아 우리 점심 라방. 야, 나 일은 해야지. 우리 팀원들 먹여 살려야지. 네. 얘들아 보고 있니? 형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갑작스럽게 킨 점심 라방에도 많이 봐주고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재밌었습니다. 재준이 방금 왔잖아. 맞아요 그렇긴 해.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즐거웠어 오늘도 열리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하고 화요일이니까
다들 조금만 설렁설렁해요. 같이 루팡하고. 아, 물론 난 열심히 할게. 여러분들 목까지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9일까지 힘을 많이 아껴놔야 돼요. 9일에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즐겁게 놀려면 일할 때 최대한 체력 보충하고 잠 잘 자고 여러분들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아, 오늘 15로 맞아, 오늘 15로도 올라오니까 여기 계신 실업분들은 15로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팬콘 스푼은 눈치껏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재밌었습니다. 안녕.